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준의 연이은 고강도 긴축에도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8.2%가 올랐고요. 전월 대비해서는 0.4%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특히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9월의 근원 CPI 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고물가의 고착화의 경고음이 또 쏠리고 있는데요.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당장 11월은 물론 12월까지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 IMF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정도로 충분히 긴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이어진다, 이렇게 또 힘을 실었는데요.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도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일이 이 최우선순위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로써 앞으로는 이 고강도 긴축 기조가 더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. 다만 지난 12일에 연준 이사가 금리 인상의 조기 전환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었습니다. 이 시장에서도 오늘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3분기 6억 9,5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. 이 높은 운임과 함께 여름 여행이 급증한 영향이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 국제 여행, 특히 유럽으로서의 여행이 강세를 보였다, 이렇게 전했습니다. 아직 바쁜 여행 시즌으로의 수요가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. 특히 4분기에는 이 2019년 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92%가량이 복구될 것이다,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. 이 내년 여름까지는 또 완전한 복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이번 3분기 실적을 처음 발표한 미국 항공사이기도 합니다.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높은 이 다른 산업과 대조되는 점이다, 이렇게 CNBC는 전하기도 했는데요. 간밤 델타의 주가는 이 같은 소식에 4% 넘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 이 구글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소셜미디어를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을 하면서 이 스펙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의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트루소셜이 지침을 준수하게 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배포될 수 있다, 이렇게 구글이 발표를 한 건데요. 앞서 이 트루소셜은 콘텐츠 정책 위반 문제로 이 플레이스토어에 등재를 한 차례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트루소셜은 현재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 중인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44%가량이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. 또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도 트루소셜을 이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간밤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더니 14%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.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투자 전문 매체인 베런스는 도미노 피자가 3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2%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월가 예상치를 0.9% 웃도는 수준인데요. 이 도미노 피자는 3분기 매출 10억 6,9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주당 2.79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요. 이는 월가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치라고 합니다. 이렇게 예상보다 좀 높은 판매 실적은 공급망 문제에 따른 제품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주가가 10% 이상 올라가면서 장 내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. 회사는 또 식자재 인플레이션으로 2022년 회계연도에는 가격이 13에서 15%가량 더 상승할 것이다,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. 이 시장에서 계속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